자, 함수 f(x)는 절대값 x-2에 대하여 리미트 x가 2로 갈때 다음 그래프, 다음 함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뭐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를 그냥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볼게요. 식으로 정리해서 풀면 리미트 x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x가 2일 때 극한값이라는 거죠, 실제로. x-2 되겠고요. 얘는 절대값을 씌워넣기 때문에 x-k를 집어넣어버리면 절대값에 x-k-2가 됩니다. 맞죠? 빼기. fk 플러스 2니까요. 그냥 k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절대값에 k 플러스 2 빼기 2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다시 조금만 하면 x가 2로 갈때 얘는 x-2분의 절대값 x-k-2 빼기 절대값 k가 되겠네요. 맞나요? 어차피 절대값이나 루트나 나오면 일반적으로 풀기가 힘드니까, 범위 나누기 힘드니까 제곱해서 정리하죠. 제곱하겠습니다. 합차공식 이용한다. 자, 합차공식 이용하면 위에 거는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k-2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는 x-2 있었고 또 생겼죠. 뭐 절대값에 x-k-2 더하기 절대값 k. 근데 쌤이 항상 언급했던 게 뭐였어? 극한이 문제에서 나오는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는 놈이 있기 때문이야. 맞지? 여기에 x에 20을 넣는다고 얘가 0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거 날리려 그러면 분자에도 분명히 정리하면 이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선생님, 분자만 따로 정리하고 치울게요. 풀면요, x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 플러스 4k 마이너스 4x. 여기에서 k제곱 뺀 거죠. 그럼 이거 날라간다는 거야, 지금. 맞지? 남는 거 정리하면 x제곱 4 마이너스 4x 있죠? 그래서 쌤이 요거 정리 바로 합니다. 식은 따로 적어놨으니까요. 얘 정리하면 위에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해서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남는 요거 두 마리는요, 둘 다, 2k가 있죠? 쌤이 2k로 묶어내. 자, 2k로, 마이너스 2k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2k로 묶어내면 여기는 x, 여기는 마이너스 2 남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 날아가는 게 있어야 되죠. 안 가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절대값이죠. 절대값 x-k-2 더하기 절대값 k. 그래서 이제 날아간다고. 뭐가? x-2가 여기 있는 거 날아가면서 여기는 하나 날아가고 여기는 이게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x는 2로 가는데, 얘는 절대값 x-k-2 더하기 절대값 k가 되고요. 위에 거는 정리하면 x-2 하나 남고 마이너스 2가, x-2에 마이너스 2k가 남겠네. 자, 이렇게 됐거든요. 맞지? 이제 x에 20을 넣어도 0은 안될 거야. x에 20을 넣어버리면요, 얘는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절대값, 어차피 이게 나오든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k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어차피 얘가 나오면 양수로 나오겠죠? 그럼 얘는, 자, 정리하면, 요거 이제 x에 20을 넣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k의 절대값, 플러스 k의 절대값. 맞죠? 그리고 20을 넣으면 날아가고 마이너스 2k가 남아요. 맞나요? k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얘는 k가 양수라 가정합시다. k가 양수면 얘는 그냥 k로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또 k로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얘가 k고 얘가 k고, 그럼 요거 2k 되겠네. 2k분의 마이너스 2k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맞죠? 문제에서 언급했네요. 만약에 k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음수야. 그럼 얘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얘도, 얘는 양수야.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맞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니까 1 나와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돼 있거든요. 맞지? 그래서 k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 중에서 최소값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1이에요. 되겠나요? 근데 추가적으로 쌤이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로피탈 한번 써봅시다. 로피탈 쓰면요,
이게 지금 당연히 분모가 0되기 때문에 분자 0돼야 돼요. 맞지? 그래서 내가 로피탈 써버리는 건데, 자, 원래 우리 이거 내용은 알고 있죠. 그래프쌤이 잠깐 그렸어, 이렇게. 요거는 빠르게 할게요, 그냥. 자, 지금 요 그래프가 fx 그래프인데요. 보세요. 이걸 로피탈 써버리면 얼마 돼? 분모 1대죠? 맞지? 분자 이거 미분해버리면요. f'x-k죠. 맞지? 근데 x25 넣으니까 e-k 됩니다. 얘 상수예요. 날라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이 말은 얘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고, 우리 이거 기하적 의미가면 미분계수 기하적 의미가 뭐야? X가 E-K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고, 요 지점이 지금 전부 다 뭐거든? 전부 다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이죠. 아, 그래서 요 안에 있는 E-K라는 놈은 무조건 E보다 왼쪽에 있으면 된다 해요. 맞나요? E보다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왕하면 K는 0보다 크다가 돼버리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죠? 빠른데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상관없다. 쌤이 여기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식은 안 적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2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한 점 A,A제곱이라고 나왔어요. 점은 A,A제곱입니다. 자, 요 점에 대해서 OP의 길이와 OQ의 길이가 2대 3이 되게 하는 점을 Q라 하고, 여기서 직선을 꺾고 이때 YZ편하고 만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극한을 써라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요 길이를 알아야 요 길이를 구하고, 요 길이 구하면 요 좌표 알고, 그리고 요 좌표 알아야 직선을 구할 수 있고, 직선 구하면 YZ편 구할 수 있고,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OP 길이부터 갑시다. 자, 선분 OP의 길이는요, 0,0하고 a,a제곱이에요. 자, 빼고 제곱에 루트 씌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a제곱 더하기 a4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결론적으로 얘는 a로 나오고 루트 a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되냐면 OP랑 OQ가 2대3이에요. 그러면 자, 3OP는 2OQ잖아, 맞지? 지금 나는 OQ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OQ는 2분의 3 OP예요. 양변 2로 나누면. 아, 그래서 OQ라는 놈은 2분의 3 OQ. 아, OP.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지금 길이로 나와서 그렇지만 좌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A 루트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자, 요 점 좌표도 알아냈네요, 이제. 맞지? 이제 뭐 하자? 직선 구합시다. 직선 QP죠, QP. 자, 직선 QP 구할 때 첫 번째 기울기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기울기부터 만들어서 그냥 바로 만들게요. Y는 기울기가 얼마야? 얘에서 얘 뺀 거 분해. A제곱에서 0 뺀 거죠. 얘에서 A 빼면 A 더하기 2분의 3 A 루트 A제곱 플러스 1 분해 a제곱에서 0 뺀 거니까 a제곱 맞죠? 여기에서 얘가 지금 뭘 지나고 있어요? a,a제곱 지나고 있죠? x-a 더하기 a제곱. 자, 이게 직선 OP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y절편을 알아야 되죠, 우리? 자, 여기 y절편, 그러니까 r값을 구합시다. 자, r값, y절편은요 x에 0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x에 0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딴 거 필요 없고 요거 정리하고 마이너스 a랑 얘 곱하고 더하기 a 제곱하면 되죠. 그냥 일단 적어볼게요. 뭐냐 오냐면 x 0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a가 올라갔으니까 a 플러스 2분의 3a 루트 a 제곱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a 세 제곱 더하기 a 제곱이죠. 요거 정리 조금만 더 합시다. 요거 a 약분 됩니다. 맞죠? 그리고 통분할게요. 1 플러스 2분의 3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a 약분했어요. 그리고 요 놈으로 그대로 통분하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이랑 1 곱하면 a제곱이랑 2분의 3 루트 a제곱 플러스 1 곱하면 그냥 2분의 3 a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1. 요거 날라가죠. 맞지? 정리하면 분수 나오면 귀찮으니까요. 분모 문제 다 2 곱합시다. 분모 문제 다 2 곱하고 이것도 약분 되네. 맞죠? 아, 미안합니다. 약분 안 되구나. 분모가 덩어리죠. 맞죠? 약분 안 됩니다. 자, 요거 약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양 2 곱하면 얼마 돼요? 2 플러스 3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 분의
3a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게 y절편이에요. 자, 이제 다시 뭘 구해야 돼?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자, 넓이 또 구합시다. 넓이 fa. 자,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죠. 밑변의 길이는 그냥 얘 저 부호 반대겠죠? 2분의 3 a 루트 a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높이. 높이 이거예요. 지금 2 플러스 3 루트 a제곱 플러스 1에 3a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요거 정리를 하면 정리가 귀찮다. 맞지? 맞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a 4제곱으로 나누래요.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할게요. 숫자 먼저 정리할게요. 얘 지금 4분의 3이죠. 여기 3 곱하면 4분의 9 됩니다. 맞죠? 요거 잠깐 놔두고, 분모 잠깐 놔두고 하고 있어요. 4분의 3에 3 곱하면 4분의 9 되고요. 그리고 a랑 a제곱 곱하면 a3제곱 되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1 곱했으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1이죠. 곱하기 분모에 지금 이런 모양이 남아있어요. 어차피 지금 약분은 안 되거든요. 맞지? 자, 그건데 문제에서 fa를 분모에 지금 a4제곱 플러스 a3제곱 깔으래요. 자, 정리할게요. 그냥 이제 답 정리입니다. x가 어디로 갈 때?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쌤 이거 한꺼번에 정리하는데 이렇게 적을게요. 자, 분모에 지금 a3제곱 묶어내면 a 플러스 1이 있는 거 알고 여기에 뭐 있어요? 2 플러스 3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 있고, 맞죠? 분자에는요, 4분의 9에 a3제곱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네요. 됐나? 어차피 a 0 되는 놈이 문제인 거잖아. 항상 얘기했던 거죠. x가 0으로 갈 때. 맞죠? 쌤 뭐 x인데? 아, a구나. 미안하다. a가 0으로 갈 때 항상 0 되는 놈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0 집어넣어서 문제 되는 놈이 요 놈이에요, 지금. 나머지 거 0 안 되고 이것도 0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날아간다고. 이제 그냥 0만 집어넣으면 되죠.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이거 0 집어넣으면요. 2 더하기 3이죠. 이거 5죠. 0 집어넣으면요. 이거 4분의 9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법문서 쓰면 얼마 돼요? 20분의 9 됩니까? 5분의 4분의 9니까.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2번. 계산이 조금 귀찮아서 그런데 뭐 어차피 숫자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라서 할만하다고 봅니다. 3번 함수 fx는 절대값 안에 절대값 x-1 빼기 1 뭐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프는 쌤 띄울 거고 실수 a에 대하여 fx와 1 1의 중심이 a, 0이고 반지름이 1인 1이죠. 이 1과 만나는 그래프의 개수 점의 다른 점의 개수를 GA라 한대. 그때 GK 요거는 K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고 얘는 우극한이겠네요. 우극한 빼기란 값이 같은 지점을 구하라 이건데 얘를 찾으려면 실제로 그래프의 경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쌤이 조금만 봅시다. 조금 크게 해놨는데 일단 보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부분을 정하려고 하면 왼쪽부터 뭐 또는 오른쪽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봐봐, 원이 반지름 1이에요. 반지름 1이니까 대충 뭐 어떻게 이렇게 이 원이 이렇게 있겠죠. 이러한 원이 있겠죠. 이러한 원이 지나가면서 만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날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날 거고 여기 접할 거래. 당연히 이 점이 A가 되겠죠. 맞지?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 기준으로 얘는 A, 0이 원의 중심이고요. 맞죠? 요 직선은요,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러니까 요때 A 좌표를 내가 구해보려면 x 플러스 y는 0이다. 이게 y는 마이너스 x죠. 얘랑 a 콤마 뭐 0하고의 거리를 구합니다. 거리 구하면 루트 2분의 쌤이 간단하게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가요, 이게 반복이니까 조금 풀어본 사람들이라면 규칙성을 이용해서 빨리 풀어버리거든요. 할 때마다 다 구하기가 힘드니까. 자, 루트 2분의 a 0 집어넣으면 절대값 a가 되고 이게 반지름과 같아야 접하죠.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루트 2가 돼야 돼요. 맞죠?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도 있고 A가 플러스 루트 2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A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쌤이 마이너스 루트 2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요. A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교점은 몇 개요?
쌤, 이거 교점이라 적을게요. 교점은 한 개입니다, 당연히.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원이 이 상태에서 가다가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어디냐면, 요 지점일 때예요. 똑같이 요렇게 지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똑같이 여기 지날 때 뭐든 접하는 지점에서 개수가 달라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똑같이 여기서 처음으로 접할 거야. 그럼 여기서 접할 때 언제냐? 그럼 내가 요거를 2번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직선은 지금 뭐예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항하고 넘어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안에 a, 0 집어넣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절대값 a 마이너스 2는 루트 2니까 a는 2 뿔마 루트 2예요. 맞나요? 맞죠? a는 2 뿔마 루트 2인데 지금 이쪽은 아니겠죠. 지금 언급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접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왼쪽, 2보다 왼쪽을 잡아주니까 두 번째 여기 중심은 얼마 돼야 돼? a는 2 마이너스 루트 2일 때입니다. 됐나요? 당연히 이때 교점은 몇 개겠어요? 세 개겠죠, 교점은. 왜?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접할 때니까 세 개. 맞나요? 그러면 요 사이의 교점은 몇 개일까? 대충 그려봐도 몇 개야? 두 개겠죠, 두 개. 맞죠? 그 요 사이의 교점은 몇 개다? 두 개다. 그러면 세 번째, 5번은 어떻게 되냐? 얘가 좀 더 오다 보면 요 지점, 접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요. 원이 요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맞나요? 얘가 조금 더 와서 요 지점에서 요 직선과 접하고 있다 이거죠. 맞지? 그럼 얘일 때 요 중심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정리하면 되는데 얘는 y는 x죠. x. 그러니까 요 식에서 보면 그냥 하나씩 적어줄게요. 뭐 쌤이 빨리 하려고 했는데 y는 x니까 얘는 x-y는 0하고 a, 0하고의 거리가 1되면 되고 또 정리하면 루트 2분의 a의 절대값이 얼마다? 1이다. 근데 5분에는 a가 뭔데?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겠지만 5분에는 오른쪽에 있겠죠? 이거의 왼쪽도 나오겠지만 맞지? 오른쪽에 있어서 여기일 때 여기 중심은 얼마 된다? 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a가 언제일 때? 루트 2일 때. 루트 2일 때 교점의 개수는요? 자, 마찬가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니까 세 군데에서 지나가겠죠. 됐나요? 그럼 요 사이에서는 몇 개 지나갈까? 요 사이에서는. 요 사이에서 지나가는 거 보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네 개인데요. 여기 사이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봐봐. 원이 중심이 A 1,0일 때는요. 원 이렇게 지나갑니다. 맞죠? 요거 세 개죠, 세 개. 맞죠? 쌤이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만 흰 게 이게 원래 정상적인 원입니다. 이 쌤이 좀 작게 그렸죠, 전부 다. 근데 만약에 1 말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하고 1 사이는 요 지점이 돼버리면요. 원은 이게 지금 몇 개 나와요? 네 개 지납니다. 네 개. 하나, 둘, 셋, 넷. 맞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려보면 돼요. 요거보다 또 지나가도 네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뭐 아니면 더 많이 가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쌤이 여기에 기준에 하나 빠졌어요. A가 1일 때도 교점은 몇 개다? 세 개다. 그럼 요 사이일 때 교점은 네 개다. 요 사이일 때 교점도 네 개다. 이런 게 나오죠. 쌤이 지금 원을 제대로 안 그려놨는데 맞나요? 마지막 접하는 경우 언제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접하는 거 한번 했죠? 맞죠? 얘가 쭉 오다가 다시 여기서 한번 접했어요. 맞지? 쭉 오다가 보면 1 지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접할 때 있다. 맞지? 여기서 접할 때 있고 그 다음은 넘어가다 보면 여기서 접할 때 하나 나오겠죠. 자, 접하는 경우 요 지점 잡으면 되겠네. 얘는 y는 x-2입니다. 맞죠? 그러면 y는 x-2니까 이항하면 얼마 돼요? x-y-2는 0이다. 맞나요? 어차피 a, 0하고 거리고 하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a-2가 되고요. 얘가 1 되려면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지만 2 플러스 루트 2겠죠? 2 마이너스 루트 2는 이미 써먹었죠. 이쪽에 있는 건.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다. 그러면 한 이 정도쯤에. 맞죠? 그래서 네 번째 a가 2 플러스 루트 2일 때도 교점은 당연히 몇 개 나와요?
한 개겠죠, 한 개. 맞죠? 그럼 요 사이에는, 요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 당연히 두 개입니다. 두 개. 지금 구간 많죠? 하나. 기준되는 거 하나. 둘. 요거 기준이에요. 요것도 기준입니다. 요것도. 맞죠? 까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기준. 그러면 양쪽은 이거보다 더 작을 땐 교점 없겠죠? 맞지? 얘 기준에서 위아래. 얘 기준에서 위아래 나오고, 얘 기준에도 위아래 나오죠? 맞지? 그럼 이거 밑에 교점은 얼마다? 0이다. 됐나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쌤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루트 2다. 됐어요, 처음에. 마이너스 루트 2보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2라 치고요. 여기가 1,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2.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2. 뭐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럼 자, 그래프 그릴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왼쪽 부분에서는요, 교점이 없어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루트 2 때는 교점이 1이에요. Y 좌표 적어놓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색칠의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1일 때는요, A가 1일 때는 교점이 3개예요. 맞죠? 아, 미안. 2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교점이 3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3. 맞나요? 그리고 요 사이일 때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루트 2하고 2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에서는 교점이 2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2로 만나겠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예요? 3입니다. 1일 때는 3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와 1 사이에서는 교점이 4개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여기가 4. 그 다음 루트 2일 때도 교점은 3이고요. 루트 2와 1 사이일 때도 얼마? 4예요. 맞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2일 때 교점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일 때 교점의 개수는 2개예요. 그 다음 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0이죠. 됐나요? 지금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인데 자, 뭐 쓸데없는 거는 다 지우고요. 요 내용은 뭔 말인지 알죠? 쌤이 원의 크기를 뭐 제각각으로 그리긴 했지만 어차피 접할 때를 기준으로 다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요 포인트 A가 1인 경우도 3개에서 만나게 되니까 요것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빠지면 답이 틀릴 수도 있다. 됐나요? 자,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은 이거야. 쌤이 함수값은요 여기 나온 게 뭐야? 우극한이죠. 우극한에서 1 뺏는 것과 같은 지점을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 함수값하고 그때 우극한 값하고 1차에 나와야 돼요. 자, 루트 2의 함수값은 1이고 우극한은 2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됩니다. 2 마이너스 루트 2의 함수값은 3이고요. 우극한은 4예요. 그러니까 얘도 되죠. 1일 때는요, 함수값 3이고 우극한 4예요. 얘도 되죠. 루트 2일 때 함수값은 3이고 우극한은 2니까요. 얘가 만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하기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립니다. 마찬가지 얘도 함수값하고 우극한 중에서 우극한이 더 작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답은 요 세 마리밖에 안 되고 얘를 만족하는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랑 1이랑 더한 3 마이너스 2 루트 2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겠다. 됐나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프 개형 정리하다 보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의고사 문제 정리하다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개수에 관한 문제. 개수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다 접할 때가 언제야? 끊기는 불연속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접하는 지점을 잘 잡아줘야 되고 이 문제 같으면 약간 별 생각 없이 쉽게 생각하다 풀다 보면 1일 때 요 지점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요 1일 놓치면 달라진다. 맞죠? 답이 하나 빠지겠죠?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되겠죠?